캐서린, 우리 왔어.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야? 미안, 또 부탁할 일이 생겼네. 이번에는 택류 봉행에서 직접 모험가 길드에 맡긴 의뢰야. 무척 중요한 의뢰인 만큼 위험하지. 감정 결과 길드는 이 의뢰를 가장 노련한 베테랑 모험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너희를 떠올리게 된 거야. 헤헤,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다고. 설명부터 해줄게. 최근 택류 봉행은 아라타키 이토라고 하는 오니족 청년의 수배령을 내렸어. 오니족? 들어본 것 같아. 머리에 뿔이 달리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지? 그는 아주 소란스러운 사람으로 동네에서 유명해. 하지만 이렇다 할 큰 사고는 친 적이 없어. 근데 최근 약탈 사건에 연루되었지 뭐야? 그뿐만이 아니야. 택류 봉행이 그를 체포하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온 도신병사를 습격하고 일행과 함께 도망쳤어. 어쨌든 우리가 그 나쁜 놈을 잡아오면 된다는 거지? 걱정 마. 얜 엄청 강하니까 상대가 누구라도 문제 없어. 응,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신의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휘하의 아라타케파라는 조직까지 거느리고 있거든. 미안하다고! 페이몬 보고 싸우라는 거 아니지? 아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었는데. 아라타키 이토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 어디로 도망쳤는지에 대한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어. 아라타키 이토에 대해서는 나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들한테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도와줘서 고마워. 여기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 거리의 사람들한테 아라타키 이토의 기본 정보랑 행방을 한번 물어보자. 아라타키 이토? 최근 사고를 치고 도망쳤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 좀 의외였어. 그렇다고 엄청 의외까진 아니었고. 예전부터 평판이 안 좋았어? 아니, 뭐랄까. 그 사람은 뭘 하든 기세가 대단해. 혈기왕성하면서도 다소 소란스럽다는 느낌을 줘. 좋게 얘기하면 쾌활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서불안이라고 할까. 기분 좋을 땐 날아가듯이 즐거워하고, 화낼 땐 정말 불같이 화를 내지. 아라타키 이토에 대한 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아. 하지만 흥분했을 때 충동 조절에 할 수 있을진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어. 평소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유의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라타키 이토는 맨날 허송세월하는 것 같더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서서 도와주지만, 다른 시간엔 자기 수아나 어린애들과 노는 것 같았어. 수입도 없고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닐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잖아. 미안, 다른 건 나도 잘 모르겠네. 그 사람은 기운 넘치는 사람과 있는 걸 더 좋아하거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알겠어, 고마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새로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라타키 이토? 아, 알아요. 택류 봉행 쪽에서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악행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닌걸요? 왜?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그 사람을 그렇게 신뢰해? 오해예요. 제 말은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바로 이해될 거예요. 그는 종종 동네 꼬마들과 어울려 가위바위보나 숨바꼭질을 하곤 해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단순하고 알기 쉽죠.
하지만 아라타키 이토는 그런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서도 형편없이 질 때가 있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한 번은 어린애를 이기고 기뻐서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드디어 이겼다? 이 몸은 무적이야! 라고 외치고 있었죠. 게다가 네 개의 건 그 아이의 사탕을 보는 앞에서 먹어치우더군요. 으악, 최악이야! 좀 너무하긴 했죠. 그래서 거의 울기 직전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그 사람을 혼내줬답니다. 다행히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금방 웃음을 되찾았죠. 어린애라고 봐주지 않고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는 성격 때문에 그와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어린애들한테도 자주 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겠어요. 아,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게다가 나름 원칙도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텔로 봉행에서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를 위해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면 순순히 처벌받아야죠. 응, 고마워. 다른 사람들한테 더 알아볼게. 제 얘기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직접 만나면 그만은 독특한 성격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성격상 모든 사람한테 환영받을 순 없겠죠. 아라타키 이토? 아, 알지. 현재 우리의 체포 대상이야. 그는 이미 이나즈마 성에서 도망쳤어. 단서가 더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수사를 하고 있지. 모험가들을 포함해서 말이야. 캐서린은 아라타키 이토가 과거 큰 사고를 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일이 좀 갑작스럽다고 하던데. 강도랑 약탈 사건에 대한 증거는 있는 거야? 물론이지. 증거가 없다면 고작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할 리 없잖아. 강도를 저지른 사람은 애써 신분을 감추기 마련이지. 하지만 오니족의 뿔은 너무 눈에 띄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처음에는 의심만 했었지. 근데 조사하러 갔을 때 그가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우릴 도발하기까지 했어. 제일 화나는 건 결국 그가 수하를 데리고 도망쳐버렸다는 거야. 그 녀석 만반의 준비를 해뒀던 게 틀림없어. 물론이지. 현실적 동기든 심리적 동기든 모두 충분해. 그는 줄곧 생활고에 시달렸어. 마땅한 직업도 없고 같은 파벌 사람들까지 보살펴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굉장했을 거야.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단 악행을 저지르는 편이 훨씬 쉽다고 생각했겠지. 심리적 동기라면 지금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안수령 때 신의 눈을 우리에게 몰수당했거든. 그때 그가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엄청 애먹었지. 결국 쿠조 사라님의 도움으로 겨우 성공할 수 있었어. 그 사건은 확실히 우리 잘못이 맞아. 그렇다고 복수를 위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줄이야. 아, 들어보니까 확실히 정서가 엄청 불안정한 사람 같아. 응? 너희가 아라타키 이토를 제압하게 된다면 바로 나한테 데려와줘. 우리가 규정대로 처벌할 테니까. 알겠어. 정보 고마워. 결국 어디로 갔는지는 못 알아냈네. 역시 전문적인 정보원을 찾아가야겠어. 이나즈마의 탐정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로 가보자. 그를 잡게 되면 우리한테로 데려와줘.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길 게 뻔하지만. 안녕? 아라타키 이토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어. 또 그 사람이군. 문제 없어.
전에 텐료 봉행을 도와 조사를 좀 했었거든. 그보다 상담료는 준비해왔어? 너희들에 대한 건 나도 소문으로 들은 적 있어. 그 많은 일을 겪었으니 업계마다 룰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 얼마가 필요한데? 39만 7천 모라. 선행 결제고 일시불이야. 아라타키 이토를 성공적으로 체포해서 사건을 해결하면 길드 보스의 5%도 추가 보너스로 받을 거고. 으아, 너무 비싸. 이 가격은 대체 어떻게 계산한 건데? 끝까지 들어봐. 이 상담료는 텐류 봉행에서 이미 결제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보너스만 지불하면 돼. 보너스는 나중에 직접 모험가 길드에 청구할게. 너희에겐 엄청난 이득이라고. 그럼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나즈마의 유명한 동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붉은 오니와 푸른 오니가 있었어. 둘은 아주 좋은 친구였어. 붉은 오니는 오니처럼 생겼지만 인간처럼 온화했지. 푸른 오니는 인간처럼 생겼지만 오니처럼 개팍했어. 붉은 오니는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인간들은 오니를 무서워했지. 그에게 콩을 뿌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어. 그러던 중 푸른 오니가 이렇게 제안했지. 붉은 오니야, 내가 마을에서 소란을 피울게. 날 쓰러뜨리면 인간들이 널 받아줄 거야. 그 방법대로 붉은 오니는 푸른 오니를 쫓아냈어. 사람들은 붉은 오니의 선량함과 용감함을 알아봤지. 사람들은 마침내 붉은 오니를 받아들였어. 이 기쁜 소식을 푸른 오니에게 알리려 했지만 푸른 오니는 편지 한 통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 난 여행하러 갈게. 네가 날 찾아오면 사람들이 또 널 나쁜 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내 걱정은 마.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린 영원히 좋은 친구니까. 푸른 오니는? 푸른 오니는 어떻게 됐어? 푸른 오니는 그대로 사라져서 아무도 보지 못했지. 지금 남아있는 건 붉은 오니밖에 없어. 이럴 수가. 푸른 오니는 진짜 좋은 애구나. 그럼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얘기를 왜 꺼냈겠어. 이 동화가 역사를 각색한 거고 아라타키 이토가 이야기 속 붉은 오니의 후손이라는 소문도 있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시 오니족은 많은 희생을 거쳐서야 인간들과 어울릴 수 있었어. 하지만 오니족의 성격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해. 이런 불안정함은 혈통으로부터 계승된 거야. 아라타키 이토가 과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돌변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붉은 오니가 푸른 오니의 염원을 배신한 게 되잖아. 다 옛날 일이야. 푸른 오니는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어. 진작 소멸했을지도 모르니 배신을 언급할 거리도 못 되고. 게다가 당사자 스스로 인정했는데 더 이상 의심할 게 있을까? 내 조사에 따르면 그는 남서쪽을 향해 쭉 갔을 거야. 지금쯤 야시오리섬에 도착했겠지. 텐류 봉행도 산호군군의 관할 범위에선 그를 체포할 수 없으니 아라타키 이토가 그곳으로 도망칠 이유도 충분해. 괜찮아, 내 할 일인걸. 잠깐, 질문 있어. 아라타키 이토가 갑자기 돌변하면 엄청 포악하고 난폭해지겠지? 그렇겠지. 다른 사람과 싸우던 정황으로 미뤄보면 그는 싸움에 무척 능할 뿐 아니라 힘도 무지막지 셀 거야. 너희만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럼 이야기에서 오니족에게 콩을 뿌렸다는 것도 효과 있을까?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났어. 아라타키 이토는 콩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
오니족은 다들 콩을 무서워하지만 그는 유독 더 심하대. 만지지도 못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니. 알레르기 반응으로 그를 허약하게 만든다면 순조롭게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맞아! 약점을 찾으면 훨씬 편할 거야! 나한테 마침 콩 한 보따리가 있어. 죽 끓이려고 남겨둔 건데 너희 줄게. 콩 값은 길드의 저렴한 가격으로 청구할 거야. 아, 역시 그럴 생각이었구나. 어쨌든 고마워. 그럼 우린 야시오리 섬으로 갈게. 만능상고 탐정소에 무슨 일로 오셨죠? 다음에 또 와. 모든 일이 순조롭길 바랄게. 다음엔 예산 좀 넉넉히 준비해오고. 상고의 정보대로라면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캐서린이 아라타키 이토가 신의 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원소 시야로 추적해보자. 발자국이야. 따라가보자. 야영지가 하나 있는데 딱히 눈여겨볼 만한 건 없는 것 같네. 계속 앞으로 가자. 잠깐! 저 사람이 아라타키 이토 아니야?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이참에 상고가 준 콩을 써보자. 싸움을 피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도 면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어떡해. 생각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 괜찮아. 걱정 마. 그냥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 정도는 이 몸이 이 악물고 견뎌내면 아주 쉽게. 됐어. 더 이상 못 버티겠군. 숨을 못 쉬겠어.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일단 좀 쉬고. 드디어 숨통이 트이네. 근데 몸엔 아직도 힘이 안 들어가. 너무 비겁하잖아. 감히 날 기습하다니. 나 알았다고. 날 잡으러 온 거지.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쳤는데 잘도 찾았네. 됐어. 어쨌든 너희랑 갈 생각 없으니까 알겠으면 얼른 돌아가. 이 몸이 얼마나 강한데. 너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아. 허세가 대단하네. 분명 우리가 더 유리한 상황인데. 그래 맞아. 이 몸 혼자서 한 일이지. 우리 아라타키파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큰형님인 내가 먹을거리 좀 뺏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갈 것까진 없잖아. 그건 돈벌이가 더 되니까. 모라 같은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남은 돈은 형제들한테 나눠쓰라고 줬어. 뭐야? 뭘 자꾸 물어대? 같이 안 갈 거라고 했잖아. 이런 질문해도 의미 없어. 그건 안 돼. 우린 널 잡아오라는 의뢰를 받았거든. 뭐? 내 두 눈 똑바로 보고 다시 한번 말해봐. 얘가 의뢰를 받았어. 널 체포해서 데려갈 거야. 순순히 넘어가진 않을 생각인가 보군. 그렇다면 이토양! 천천히 가. 넘어질라. 왜 이렇게 안 와? 같이 곤충 싸움하기로 했잖아.
그랬지.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한참을 찾았는데 마음에 드는 녀석을 못 찾았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응?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토형 친구들? 어, 맞아. 오지 말랬는데 하도 걱정해서 말이지. 이게 그 뭐냐? 아, 인망. 맞아, 이 몸의 인망이라는 거지. 우리가 왜... 쉿, 조용히 해봐. 애는 이 일과 상관없잖아. 이토형,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 같고. 곤충을 너무 열심히 찾느라 머리를 나무에 부딪혔지 뭐야. 걱정 마라, 이 뿔이 얼마나 튼튼한데. 다행이다. 그럼 난 할머니랑 돌아가서 형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야 돼. 그래,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꼭 이겨주마. 저 사람들은 누구야? 저 노부인은 오니 할머니야. 예전에 날 입양했던 분이시지. 저 아이는 다이스케라고 해. 내가 최근 주워온 녀석이야. 둘 다 내 소중한 가족이지. 저 둘 말고 아라타키파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도망쳐 나왔어.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텐요 봉행 쪽에서 성가시게 굴게 분명해. 맞아. 그렇게 걱정된다면 걱정할 만한 짓을 안 하면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하자. 다이스케와 약속한 일만이라도 무사히 마치게 해줘. 곤충 싸움이 끝나면 모든 걸 걸고 호탕한 결투를 하는 거야. 네가 이기면 순순히 너희랑 같이 이나즈마 성으로 돌아갈게. 다이스케한테는 친구랑 어디 좀 갔다 온다고 하면 걱정 안 하겠지. 어떡하지? 아이의 마음을 배려해줘야 하나. 화끈하군.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야. 그럼 장소를 바꿔서 곤충 싸움에 쓸 귀신 풍뎅이를 찾자. 이쪽에서 한참을 찾았는데도 적당한 놈이 없더라고.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도망치지 않게 감시할 수 있잖아. 오기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곤충 싸움은 대체 어떤 놀이야? 야외에서 귀신 풍뎅이 자주 봤지? 겉모습은 요란하지만 성격은 무척 온순해. 평소엔 잘 움직이지도 않아. 하지만 그것들도 서로 싸울 때가 있어. 뭐랄까, 나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곤충 싸움이라는 건 자신이 찾은 귀신 풍뎅이로 상대방의 귀신 풍뎅이를 뒤집는 놀이야. 어린애들이 하는 놀이라고 얕보면 안 돼. 그 속에 숨겨진 지식은 엄청 깊거든. 이 몸이 했던 곤충 싸움이 1000판은 못 돼도 800판은 될 거야. 경험이 풍부해지니까 문이랑 체형만 봐도 전투력을 알 수 있어. 체구는 물론 귀신 풍뎅이의 기분도 중요해. 싸움을 싫어하거나 겁내는 녀석은 탈락이지. 근데 걱정할 거 없어. 너희의 가장 큰 행운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날 만난 거니까. 우리가 곤충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린 그냥 널 감시하러 온 거야. 그건 그렇네. 괜찮아. 지금은 내가 허풍 떤다고 생각하겠지만 때가 되면 내 실력을 알게 될 테니까. 그 아이한테 있는 귀신 풍뎅이는 무척 강해. 절대 얕봐선 안 된다고. 가장 센 녀석으로 골라야 돼. 아이, 전혀 안 듣고 있는데. 어디 보자. 저쪽에 있는 언덕으로 가자. 엄청 강한 귀신 풍뎅이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벼락이야! 오, 이런! 귀신 풍뎅이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건 아니겠지? 역시 벌써 사라졌네.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뛰어내리자고. 내 직감이 아래에 엄청나게 큰 귀신 풍뎅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와, 저 보랏빛 덩어리. 귀신 풍뎅이가 엄청 많이 모여 있어.
뭐야, 제비꽃 열매잖아. 이 몸이 실수할 때도 있군. 됐어, 다른 것도 찾아보자고. 그래, 바로 이거야. 봐, 나만 따라오면 귀신 풍뎅이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작긴 하지만 곤충 싸움의 승부는 체형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내 설명 좀 들어봐. 작은 곤충이 힘으로 밀려도 민첩한 만큼 예상외로 이길 수도 있다고. 기운이 있는지 없는진 안 싸워보면 모르는 거지. 경험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장점도 있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도 있잖아. 싸움을 안 해본 곤충이 또 독하게 싸우거든. 반면 베테랑들은 성가신 상대를 보면 겁먹고 움츠러들지. 문제없어. 이 몸의 판단을 믿어봐. 내 경험상 이 귀신풍뎅이는 꽤 괜찮은 녀석 같아. 나왔어. 내가 찾은 것 좀 봐봐. 어차피 이토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도 없고 해서 뛰어내릴 때 다른 쪽에 날아가서 찾아봤거든. 그러다가 이 녀석을 보게 됐어. 어때? 그거 튼실하지? 딱 봐도 잘 싸울 것 같아. 이토가 얘기한 강한 귀신 풍뎅이에 딱 맞는다고. 근데 역시 너희가 찾은 게 이것보다 훨씬 크겠지? 혹시 너도 곤충 좀 많이 잡아봤나? 귀신 풍뎅이를 혼자 잡아본 건 처음이야. 꽤 재능 있네. 곧 곤충 싸움 전문가가 될 수 있겠어. 그래도 나한텐 안 되겠지만. 그럼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네. 좋아, 이 녀석까지 있으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군. 이번엔 꼭 이기고 말겠어. 이 세상엔 말이야, 재능이 넘치고 피가 들끓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결과는 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 상황을 완벽하게 포괄하는 말이 있지. 바로 우연의 일치라는 거야. 대단하네. 그럼 내가 잡은 녀석은 없어도 되겠어. 차라리. 잠깐만. 두 마리 모두 승산이 있다고 봐. 역시 남겨두었다가 둘 다 시험해 보자고. 아깝잖아. 자, 그럼 곤충 싸움 하러 가볼까? 정말 피가 끓는군. 가자. 드디어 왔네. 이제 시작해도 되지? 물론이지. 이번에는 엄청 대단한 녀석을 데려왔다고. 하나도 안 무섭거든. 가라! 난 폭한 흰무늬 오니! 이번엔 반드시 이길 테다. 가라, 민첩 닌자! 으아, 언제 이름까지 지어준 거야? 힘내! 해치워 버려! 좋아! 조금만 더 힘내! 내 민첩 닌자가! 아싸! 또 내가 이겼다! 젠장, 이걸로 7연패네. 난폭한 흰무늬 오니는 무적이라고. 이토 형도 못 이기지. 이번 일은 기억해두겠어. 다음엔 꼭 이겨주마. 어이, 작은 녀석, 네 진홍의 선풍으로 나 대신 복수해줘. 오케이, 가라, 진홍의 선풍!
우와, 이 귀신 풍뎅이 대단해. 지면 안 돼. 납폭한 인문이 오니. 후후, 빨리 공격해. 슈퍼 페이몬 선풍을 쏘. 이럴 수가. 졌어. 이겼다. 진홍의 선풍 꽤 강한데. 이 녀석이 이렇게 잘 싸울 줄은 몰랐네. 난폭한 흰무늬 오니를 쉽게 이겨버리다니. 역시 내가 눈여겨본 곤충 싸움 고수다워. 정말 기쁘군 친구. 히히, 나 좀 재능 있지. 아, 물론 진홍의 선풍의 공도 크고. 에이, 그렇네. 곤충 싸움이 끝나면. 이 녀석을 선물로 줄게. 어? 이걸 왜? 진짜 주는 거야? 받아둬. 이렇게 강한 녀석이 생기면 나중에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날 믿어. 이 몸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 그럼 난 이 두 친구와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서 오니 할멈이랑 놀고 있어. 말 잘 들어야 돼. 휴, 이제 문제 없겠지? 당신들 탱류 봉행에서 보낸 사람이지? 이토형을 잡으러 온 거잖아. 내가 말했잖아. 얘는 형 친구들이라고. 아라타키파의 형제들이야. 우리 엄청 친해. 거짓말. 아라타키파는 고작 몇 명뿐이잖아. 내가 얼굴을 다 아는데 이 둘은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토형은 나쁜 짓 한 적 없어. 제발 잡아가지 마. 나쁜 짓은커녕 날 구해주기까지 했다고. 이토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외부인한테 말하지 말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한담? 거짓말은 정말 서툴다고. 이토, 솔직해져야 할 땐 솔직해지렴. 우린 상관하지 말고. 고마워, 오니 할멈.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 따라와, 내가 전부 설명할게. 솔직하게 인정하지. 텐요 봉행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강도 사건과 약탈 사건, 둘 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거짓말을 한 건 이유가 있어서야.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거든. 나도 너희랑 같은 생각이야. 최대한 싸움은 피하고 싶어. 우리 중 누가 다치든 좋은 결과는 아닐 테니까. 대체 어떤 일이길래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 외부에서 왔지? 그럼 옛날 옛적 붉은 오니와 푸른 오니의 이야기부터 말해줘야겠군. 잠깐! 그 동화라면 이미 들었어. 뭐야? 알고 있었네? 그럼 얘기가 훨씬 쉬워지지. 귀찮은 일을 덜었어. 설마 동화 속에 있었던 일이 다 진짜였던 거야? 동화에서 말한 오니족의 운명은 전부 진짜야. 푸른 오니는 스스로 유배시키는 걸 택했고 결국 붉은 오니만 남게 됐지. 하지만 다른 내용은 역사랑 별 상관없어. 동화엔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오니까 잔혹한 진실은 언급할 수 없는 거지. 과거의 이나즈마는 무척 위험했어. 그때 라이덴 쇼군의 가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지. 오니족은 긍지 높은 종족이라 다른 이한테 받아달라고 부탁하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 그 과정에서 오니족은 점차 두 가지파로 갈렸어. 인간에게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쪽이 붉은 오니였고, 고집스럽고 완고했던 쪽이 푸른 오니였지. 서로 다른 종족인 줄 알았는데 다 한 식구였구나. 사실 우린 별 차이 없어.
뿔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해서 입장을 구분했을 뿐이지. 그때 인간들은 오니족을 엄청 경계했거든. 붉은 오니는 인간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푸른 오니는 종종 인간들과 마찰이 일어났어. 인간들에겐 푸른 오니든 붉은 오니든 잘 지내기 어려운 똑같은 오니족일 뿐이었지. 계속 그렇게 갔다간 오니족이 영영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지. 그때 붉은 오니와 푸른 오니 중 가장 덕망 높은 우두머리들이 나섰어. 그들은 술에 맹세했지. 푸른 오니는 악귀의 역할로 붉은 오니가 인간 사회에 어울릴 수 있게 돕기로 말이야. 그러나 푸른 오니의 우두머리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 조건? 첫째, 오니족은 인간에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약한 자를 괴롭혀서도 자포자기 해서도 안 된다. 둘째, 붉은 오니는 인간 사회에 어울리되 인간의 환심을 사거나 비위를 맞춰서는 안 된다. 오니족은 정의로운 성격, 들끓는 피, 강대한 힘으로 인간의 존중을 얻는다. 달리 말해, 오니족의 혈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우리의 긍지도 지키는 거지. 그때부터 자기를 희생하기로 한 푸른 오니의 무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사라졌어. 어릴 때부터 붉은 오니와 푸른 오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푸른 오니 일족이 살아남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러니까 네 말은 이 사건들을 모두 푸른 오니 일족의 후손이 저질렀다는 거야? 그래, 사람들은 오니의 뿔이 무슨 색인지 관심 없어. 푸른 오니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지. 아라타키파 형제들이 절대 잘못 봤을 리 없어. 현장에서 나와 다른 색의 뿔을 가진 오니를 똑똑히 보았다고 했거든. 하지만 푸른 오니의 후손이 한 짓이라고 해도 너무 이상해. 이 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맞아, 그들은 긍지를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거든. 난 스스로 희생한 푸른 오니 일족을 존경해왔어. 내 선조들이 오니족의 미래에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도 잘 알아. 강도나 약탈 같은 추악한 짓을 오니족의 긍지가 용납할 리 없다고! 그 푸른 오니는 분명 누군가에게 속았거나 협박당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어. 맞아, 내가 이목을 분산시키지 않았다면 그 녀석은 진작 탱료 봉행한테 잡혔을 거라고. 다이스케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니지? 네가 그 애를 구해줬으니까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이스케는 내가 현장에서 유랑 무사를 쓰러뜨린 후 목숨 걸고 구해온 아이야. 놈들이 다이스케의 집을 털고 있을 때 그 애는 밖에서 놀고 있었거든. 돌아왔을 때 부모는 이미 잡혀간 상태였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려는 건 다이스케의 부모님을 찾아오기 위함이기도 해. 애초에 이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원래는 널 깔끔하게 기절시킨 뒤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칠 생각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푸른 오니뿐만 아니라 강도, 약탈 사건에 연루된 위험단체와 관련된 일이기도 해.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어. 내 설명은 여기까지야. 이래도 못 믿고 날 잡아가겠다면 전력을 다해 너와 끝까지 싸워주지. 이 몸을 믿는다면 시간을 좀 더 줘. 푸른 오니를 찾으면 그 녀석과 함께 자수할 테니까. 맞아, 나도! 우리가 널 감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 역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말이 통하는 녀석들이었군. 이 몸은 처음부터 너희랑 잘 맞을 것 같았다고. 미리 말해두는데 앞으로 무척 위험할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준비 단단히 해둬. 걱정 마, 우린 경험이 풍부한 모험가니까.
그럼 푸른 논의의 행방부터 조사하지. 산호궁 군영에 잠시 머물고 있는 피해자가 있어. 푸른 논의를 직접 보았다고 하니 얼른 그 사람한테 가보자고. 제발 믿어줘. 이토 형은 나쁜 짓 안 했어.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이스케는 이 할멈이 잘 다독이마. 걱정 말거라. 당신이 마사토인가? 오니? 또 오니야? 그쪽 돈 뺏은 오니 아니니까 겁먹을 것 없어. 전에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었지. 미안, 아직 진정이 안 돼서. 난 물건을 운송하던 도중 한 유랑무사 무리한테 습격당했어.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보통 돈을 주면 물건은 남겨두고 그냥 가거든. 근데 이번엔 아무런 협상 없이 다짜고짜 물건을 뺐더니 날 해치려고도 했어. 너무하잖아. 맞아,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빌었지. 집에 가족들도 있는데 장사하다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무리에 섞여있던 오니족이 날 해치려는 줄 알았어. 근데 자신의 동료들을 막아서고 날 놓아주라고 하더군. 응, 내분이 일어난 것 같았어. 그 오니의 동료들은 날 놓아주면 내가 보복할 거라고 했지. 하지만 그 오니족 청년은 계속 날 해쳐선 안 된다고 했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울 뻔했다니까. 다행인 건 결국 날 살려뒀다는 거야. 풀려나자마자 난 도움을 청하러 다급하게 여기로 도망친 거고. 당분간 절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물건만 뺏고 사람을 해치진 않은 걸 보니 그렇게 막돼먹은 녀석은 아닌가 보군.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한 적 있어? 돈 말고 다른 이유가 더 있겠어?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군. 그들이 물건은 쓸모 있지만 목숨은 쓸모 없다고 말하는 것만 들었어. 그 바보.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 그건 모르지. 근데 종종 타타라스나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 같았어. 설마 그 사람들을 찾아가려는 건 아니지? 좋은 생각은 아니야. 머릿수도 많고 무기도 종류별로 있더라고. 문제 없어. 오합지졸들일 뿐이야. 이 몸은 그놈들과 청산해야 될 게 한둘이 아니라고. 이 두 섬에서 활동하는 거라면 나즈치 해안 근처에서 분명 만날 수 있겠지. 역시 그만두는 게 좋겠어. 너무 위험해. 물건만 잃고 목숨은 건졌으니 나한텐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야. 그 강도들이 분명 여길 지나갈 거야. 기다려보자고. 이변이 없다면 금방 나타나겠지. 싸우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준비를 단단히 해두자. 놈들이 왔어. 확실히 머리에 뿔 달린 녀석이 한 명 섞여 있네. 가자, 전부 잡아버리자고. 너로 저의 순순히 항복할 생각은 없나 보군. 그럼 싸우고 나서 얘기하자고. 어이, 거기서. 나라고 붉은 오니의 후손 아라타키 이토. 네 이름은 진작 알고 있었어. 푸른 오니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지 스스로 희생해야 하는 운명 말이야. 반면 붉은 오니는 타쿠야라는 내 이름도 내 일족 사람들의 이름도 그들의 비참한 과거도 넌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겠지. 희생된 자는 잊혀져야 하니까, 안 그래? 아니, 난 푸른 오니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줄 몰랐을 뿐이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널 찾기로 결심했다고. 우리 두 오니족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니족의 긍지도 잊지 않았겠지?
긍지 높은 푸른 논이가 약하고 무고한 자를 괴롭히고 약탈할 리 없잖아. 왜 지금까지 지켜온 약속을 깨뜨린 거냐? 왜 웃는 거지? 네 가식께 나와 약속이니 긍지니 우는 할 자격이 되나? 푸른 논이 일족은 모든 걸 포기했어. 붉은 논이가 인간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이지. 하지만 너, 아라타키 이토는 대체 인간 사회에서 뭘 했지? 맨날 빈둥거리기나 하고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잖아. 안수령 땐 신의 눈을 뺏기지 않나 오니족의 긍지를 되찾아올 생각이 있긴 해? 넌 오니족 얼굴에 먹칠한 것밖에 없다고! 그런 건 상관없잖아. 내 체면 좀 살려주라고. 뭐 어때? 어차피 넌 뭘 하든 더 이상 널 제약하고 감시할 사람도 없잖아. 근데 그거 알아? 네가 인간 사회에서 허송세월 보낼 때 우리 일족은 어떤 삶을 보내고 있었을까? 우린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지. 직접 세상과의 왕래를 끊은 우린 고정된 거처도 안정적인 음식 공급원도 없었어. 옷과 약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지. 우리한텐 맹세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오니숙의 긍지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강도단에 가입했나? 그래, 납득할 수가 없었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약속이 내 가족과 친구들을 살아가게 해줬나? 난 긍진이 뭐니 하는 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 생존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거든. 인간한테서 뺏은 물건은 전부 일족에게 보냈어. 그게 있으면 더 이상 배를 골치도 않을 거고 그들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나에겐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야. 맞아. 게다가 푸른 언니는 오니족이 인간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희생한 거잖아. 이제 와서 오니족이 또 나쁜 짓을 하면 모든 희생이 헛되는 거라고. 그건 아라타키 이토 이 멍청이한테나 물어보시지. 푸른 언니는 예전부터 나쁜 놈이었잖아.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붉은 언니의 명성에는 아무런 영향 없어. 하지만 저놈이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붉은 오니와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어. 그거야말로 우리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짓이라고! 널 막기 위해서였어!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텔료 봉행에 잡혀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 네가 해야 할 일이나 똑바로 알라고! 푸른 오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붉은 오니는 계속 살아가야 돼! 제발 가만히 좀 내버려 둬. 여기 있다. 빨리 놈들을 잡아. 이런 탱류봉행이야. 됐어. 너한테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적어도 반성이라도 좀 해. 이런 곳에서 잡힐 순 없지. 이 몸에게 맡겨. 이따가 타이밍을 봐서 같이 튀는 거야. 텐요 봉행한테 절대 손대지 마. 그랬다간 너희도 꼼짝없이 연루되니까. 야! 먼저 계속 돌격해! 오늘이야말로 꼭 잡고 말겠어. 순순히 항복해라, 아라타키 이토! 아직도 이렇게 많다니. 텐요 봉행 녀석들 대체 얼마나 온 거야? 아직 컨디션 회복도 다 못했는데 계속 싸우다간 좀 골치 아프겠는걸? 아니, 절대 안 돼. 말해보았자 푸른 논이 녀석만 수배당할 거야. 일단 그 녀석과 얘기를 끝내야 해. 그럼 어떡해. 이대로 가다간 이토 네가 체포당할 거야. 네, 그럼 계속 싸워야지.
형님, 여긴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오니 할머님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기진 못해도 시간은 끌 수 있을 겁니다. 이 틈에 얼른 가세요. 아이, 너흰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됐으니까 얼른 가요. 시간 없습니다. 얼른 가서 형님 일부터 해결하십시오. 알겠어. 조심해. 모든 게 해결되면 이 몸이 반드시 구하러 올 테니까. 너희 둘 빨리 따라와. 놈들이 도망친다. 쫓아가. 어이, 여기라고 여기. 절대 보내줄 수 없어. 형님, 얼른 가십시오. 아라타키파의 두목이 형제들의 도움으로 벗어나다니 정말 체면 구기는군. 나 이토는 평생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가자, 발자국을 따라 타쿠야를 쫓아가자고. 아, 감동적이긴 한데 아라타키파 인원수가 생각보다 적네. 어쩔 수 없어.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든다고. 여기 발자국이 더 있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발자국이 많아졌어. 다른 동료들도 있는 모양이군. 적어도 방향은 맞아. 앞에 더 많은 단서가 숨겨져 있을 거야. 파괴된 차와 화물. 조심해! 매복이다! 우리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걸 보니 방향은 틀림없군. 가자! 바로 앞에 있을 거야. 다급한 발자국 말고 생활했던 흔적도 있어. 사람이 자주 활동하는 곳이군. 찾아보자.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을 리 없어. 여기 입구가 숨겨져 있었군. 이 안이 거점이겠네. 여기저기서 끌고 온 사람들도 여기 갇혀있는 것 같아. 타쿠야도 안으로 도망쳤겠지? 응? 뭐지? 응, 물론이지. 나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본인의 생각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타쿠야밖에 없을 거야. 난 그 녀석을 구하러 왔어. 그 밖에 어떠한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아. 왜, 뭐야, 퀴즈 타임이야? 가자고! 헷! 여기 엄청 크다. 이렇게 으리으리한 고점이 있다니. 악행을 저질러서 벌어온 거겠지. 그럼 더더욱 그냥 둘 수 없어. 계단이 왜 저쪽에 있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 괜찮아. 여기 장치가 있잖아. 이 몸의 직감을 믿으라고.
지켜온 사람들이군. 가자, 전부 풀어주자고. 이제 괜찮아. 안전하게 떠날 수 있어. 얼른 가봐. 저기, 혹시 우리 집 아이 못 보셨나요? 너무 걱정돼서요. 진정해. 아이가 여기로 잡혀왔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다이스케가... 혹시 다이스케의 엄마랑 아빠? 다이스케를 보셨나요? 지금 어디 있어요? 무사한 거죠? 그 애는 무사하니까 걱정 마. 지도를 보여줄게. 다이스케는 지금 야시오리 섬에 있어. 보살펴주는 사람도 있고. 얼른 가봐. 다이스케도 너희를 엄청 걱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스케를 구해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사나이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두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나? 휴, 칭찬 몇 마디에 바로 우쭐거리는 것 좀 봐. 그놈들 욕심이 많아서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거든. 아무도 반항할 수 없어. 안 그러면... 정말 해코지라도 하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니뿔이 달린 자가 계속 우릴 지켜줬거든. 맞아. 이분의 오니뿔과 똑 닮았어. 밤에 몰래 음식과 물도 가져다 줬어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 사람 친구분이세요? 아니면 가족? 가족인 셈이지. 그에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요? 나쁜 사람 같진 않고 잠깐 방황해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거든요. 뭐라고 해야 하나? 아직 생각이 정리 안 된 것뿐이야. 내가 그걸 짚어주러 가는 길이고.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군요. 당신 같은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하, 걱정 마. 너희들의 기대는 저버리지 않을 테니 반드시 정신 차리게 할 거야. 어서 가봐. 여긴 아직 위험해서 오래 머물 곳이 못 돼.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아이라. 가자, 모든 게 늦어버리기 전에! 여기군, 순순히 잡혀라!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그치?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여긴 내 성이라고. 비밀 하나 알려주지. 아주 오래전 난 진귀한 부적 하나를 손에 넣었어. 이 부적의 신기한 점은 그중 하나를 찢어버리면 다른 한 장도 똑같이 찢어진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긴. 부적 따위로 뭘 할 수 있다고? 가까이 오지 마! 내 말 끝까지 들어! 다른 부적의 역할이 궁금하지도 않나? 그 부적은 장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연결돼 있어. 찢어버리면 수많은 폭탄이 터진다고! 여기 전부 터뜨릴 셈이야? 물론, 난 비상통로를 남겨뒀지. 하지만! 내 놈들은 이 성과 함께 땅속에 묻힐 거네. 저리 가라, 이 기고만장한 녀석들아. 부적, 내 부적 어디 갔지? 이걸 찾는 건가? 내 부적, 대체 언제? 당신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막기 위해 내가 미리 가져갔지? 무슨 말이야? 설마 날 배신할 생각인가? 배신은
여기 있는 모두를 매장하려고 한 당신이 먼저 한 거지. 나와 한 약속을 어긴 건 그쪽 아닌가? 제기야, 부적을 내놔! 할 말 다 끝났나? 그럼 좀 조용히 해보아. 잘했어, 타쿠야. 덕분에 살았어. 물러서! 아? 물러서라고! 아님, 이 부적을 찢어버리겠어!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해. 대체 뭐하는 거야? 저 녀석을 막았다고 해서 내가 안 터뜨릴 거라는 건 아니지. 살고 싶으면 당장 여길 떠나. 이 안에 있는 모두를 데리고 나가! 넌 못할걸? 네가 그렇게 잔인하다면 왜 지금까지 만난 사람을 모두 보호한 거지? 네 설교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가! 얼른 가라고! 이 사건에서 희생돼야 되는 건 나뿐인데 왜 계속 끼어드는 거야? 희생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가 말해봐. 난 오니족의 긍지와 선조들과의 약속을 더럽혔어. 내가 희생해야만 긍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난 우리 일족이 충분한 물자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길을 택했어. 처음부터 살아남을 생각은 없었다고! 모든 건 푸르논이 일족 내부의 일이었어. 너만 없었다면 완벽한 결말이었을 텐데! 여기 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망했어! 이제 도망칠 것도 없는데! 이봐, 텔려봉행! 와서 날 잡아가! 모든 건 내가 한 짓이야! 아라타키 이토와는 상관없다! 당신들, 인간 사회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자들이잖아. 그럼 누가 범죄자인지도 잘 알겠군. 설마 동화를 재현할 생각인가? 붉은 오니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려고. 저 녀석이 떠드는 소리 듣지 마. 이 몸을 쫓아온 거지. 날 잡아가지 않으면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텐데. 너 바보 같은 짓 그만둬. 어이, 타쿠야! 정말 너 혼자 희생한다고 모든 게 끝날 것 같나? 네 희생은 나도, 네 소중한 일족도 지킬 수 없어. 그들의 목숨을 이어가게 할 수도 없고. 희생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 뿐이야. 너 하나만 해방되는 거라고! 내 말 잘 들어. 오니족의 사나이는 절대 이렇게 나약한 방법을 택하지 않아! 네 죽음으로 오니족의 긍지를 더럽히지 말란 말이다! 푸른 오니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면 돼. 잘못을 저질렀으면 순순히 속죄하면 되고, 현실이 우리를 모질게 대한다면 그 현실을 전부 깨부수면 돼. 하지만 그 전에 내 뒤에 얌전히 서 있어. 자기 희생 같은 짓 할 생각 말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타쿠야. 여긴 나한테 맡겨. 아직 못 나간 사람들이 많아. 가서 그들을 구해. 그치만 이 몸을 얕보지 말라고. 빨리. 난 상관 말고 빨리 가. 이건 내 업보야. 입 다물어. 겨우 다 구해냈네. 근데 이토랑 타쿠야 정말 괜찮을까?
아파 죽겠네. 뭐야 그 표정은?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너희가 이 몸한테 콩만 안 뿌렸어도 더 멋지게 나왔을 거라고. 대체 왜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난 죄인이야. 이럴 필요 없다고. 우린 둘 다 오니족이잖아.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언제 가족을 모른 척하라고 가르친 적 있나? 넌 날 진작 찾아왔어야 했어. 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내가 거절할 리 없잖아. 푸른 오니는 붉은 오니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라졌어. 내가 널 찾으러 간다면 푸른 오니의 노력을 전부 부정하는 게 된다고. 틀려. 난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한 푸른 오니를 항상 존경해왔어. 그들의 노력은 절대 헛된 게 아니야. 그들이 있었기에 오니족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인간과 오니족이 공생하는 시대를 만들 수 있었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건 푸른 오니의 은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의 이나즈마는 네 뿔의 색이 다르다고 해서 널 나쁜 사람 취급하지 않아. 하지만 너도 잘 지내지는 못하잖아. 그건 이 몸이 내린 선택이야. 기억해? 우리의 약속은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중을 얻는 거잖아. 아라타키파 모두 사람들과 관계가 그닥 좋지 않아. 아키라라고 하는 녀석은 코골이 소리가 굉장하고 겐타는 성격이 더럽지. 그리고 마모르는 색 구분을 잘 못해. 오니 할멈도 날 입양한 것 때문에 오니 할멈이라고 불리게 됐어. 모두 차별받고 비웃음을 받았었지. 하지만 딱히 상관없잖아? 나와 아라타키파가 지키려는 긍지는 불행한 과거를 겪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거야. 그런... 난... 걱정 마. 아라타키파는 전부 이상한 사람뿐이라 너 하나 많아진다고 달라지지 않거든? 에란기와 잡혀온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해결했다. 얘기는 대충 끝났겠지? 다쿠야,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금부터 강도 및 약탈 혐의로 널 체포하겠다. 반항하지 말길 바란다. 네가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과 일족에 보낸 물자는 전부 몰수될 예정이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그게 없으면 내 일족은. 괜찮아, 타쿠야.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었잖아. 걱정 마. 네 일족도 이 몸이 돌봐줄게.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게 두지 않을 거야. 뭘 우쭐거리는 거냐? 넌 우릴 여러 번 습격했으니 너도 체포야. 아, 까먹고 있었네. 괜찮아. 그럼 아라타키파 형제들이 나 대신 푸르노니 일족을 보살피면? 그 녀석들도 전부 체포됐어. 팬유봉행을 방해했으니 당연한 거잖아. 그럼 너희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나 대신 푸르노니 일족의 일을 오니 할멈한테 전해줘. 할멈한테 또 신세를 지게 됐네. 알겠다니까. 처음도 아닌데 뭐. 마지막도 아니겠지만.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자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도 도운 너희한테도 책임이 있는 셈이니까. 너희의 특수한 신분과 사건이 복잡한 점을 감안해 이번엔 추궁하지 않을게. 어이, 미안. 잠깐, 설마 이 녀석들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당연하지. 이 몸이 더 대단하니까. 암튼 나중에 기회되면 또 보자고. 역시 이토가 할 법한 일이구나.
이토 형 결국 체포된 거야? 체포되긴 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렴. 무모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우릴 도와준 것도 사실이니까. 응, 엄마 말이 맞아. 이토 형은 우릴 도와줬잖아. 형 진짜 대단해. 그렇다고 이토를 따라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폐를 많이 끼쳤잖니. 대단하단 말은 어울리지 않아. 이 할머니 볼 때 이토는 너희가 자주 갖고 노는 그 귀신 풍뎅이를 닮은 것 같구나. 부엌하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착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진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칭찬 맞죠? 다음에도 이토 형이랑 곤충 싸움 할래요. 저희 아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라타키 이토 씨와 친구분도 하루빨리 출소했으면 좋겠군요. 걱정 마시게. 텐요봉행 어르신들은 사리에 밝은 분들이니. 그럼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뵐게요, 어르신. 순조롭게 해결돼서 불행 중 다행이구나.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불은 오니 일족의 일은 내게 맡기렴. 이 할멈이 다른 건 몰라도 남을 보살피는 일은 적잖게 해왔거든. 우리가 도울 건 없어? 괜찮단다. 너흰 다른 곳으로 모험을 떠나야 하잖니. 이토가 출소하면 날 도우러 올 거야. 그래, 그게 그 아이의 가장 귀여운 점이지. 안 그렇니?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용감하고 솔직하면서도 의지가 견고하지. 예전에 내가 이토를 입양했을 때 다들 날 이상한 사람이라 여겼지. 그때부터 날 오니 할멈이라고 불렀단다. 난 한 번도 이 이름이 듣기 거북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 오히려 꽤 마음에 들었지. 왜냐하면 이토가 바로 내 긍지거든.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붉은 오니와 푸른 오니가 있었어. 둘은 아주 좋은 친구였지.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던 붉은 오니의 염원을 위해 푸른 오니는 나쁜 아이 역할을 자처했어. 그리곤 떠나버렸지. 긴 세월이 흘러 인간의 친구가 된 붉은 오니는 푸른 오니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어. 붉은 오니는 푸른 오니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 그를 찾기 위해 가장 높은 산을 넘고 가장 넓은 강을 건넜지. 그러다 푸른 오니가 남긴 수많은 흔적을 찾았어. 찾으면 찾을수록 붉은 오니는 그가 일부러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확신했지. 붉은 오니는 푸른 오니가 했던 것처럼 황야에 편지 한 통을 남겼어. 푸른 오니야, 나 인간 친구를 아주 많이 사귀었어. 곧 엄청 성대한 연애를 열 거야. 난 연애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려고 해. 물론 너도 포함해서. 숨어 있어도 좋아.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푸른 오니는 몰래 마을에 돌아와 구석에 숨었어. 그는 눈앞에 보이는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모닥불을 무척 동경했지.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푸른 오니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 하지만 그때 붉은 오니가 등 뒤에 나타나 그를 깜짝 놀라게 했지. 여, 드디어 왔구나. 가자, 널 사람들에게 소개해줄게. 나의 가장 좋은 친구.